우리 미우들 초간편 꾸안꾸 메이크업, 꾸꾸꾸 메이크업 빠르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야 주말이다 꽈팅 가자. 우리 대학교 미우들, 뭐 직장인들도 포함할 수 있을 것 같아. 학생이든지 민낯인데 되게 간지나 보이고 그런 초간편 꾸안꾸 메이크업 보여드리도록 할 거예요. 특히 햇빛 아래서 이렇게 자연광 아래서 봤을 때 엄청 피부가 맑고 투명하게 보이게 해주는 그런 파데프리 선크림이거든요. 근데 입술에 바르면 혈색이 탁 돈다? 완전 민낯용. 눈썹 결 살아났죠? 나 약간 그 3C 모델 언니 눈썹 됐는데 술집에서 막 마구잡이로 막 발라도 전혀 부담스럽고 진해지지 않는 그런 로즈 컬러. 안녕 미우들, 제이미포입니다. 우리 미우들 이제 개강 계약했나 몰라요. 아주 끔찍한 시즌이죠. 그때 생각만 해도 막 머리가 막 아파. 사실 여기저기서 막 개강 메이크업 튜토리얼이라고 막 올라오고 있긴 한데 사실 대학교 다녀본 미우들 다 알고 있잖아요. 그거 사치라는 거. 저는 제 경험상 새내기 때 제외를 하고 평소보다 좀 꾸미고 가잖아? 그럼 막 친구들이 강의실 들어올 때부터 애들이 막 쳐다봐. 딱 앉자마자 나 왜 이렇게 쳐다봐? 이러면 남자 맞나? 좀만 꾸미고 와도 어디 가? 뭐 이래요. 아무튼 꾸미고 다니지 않았던 기억이 나거든요. 꾸미고 다니면 다들 어디 나가는 줄 알고 소개팅하러 가는 줄 알고 막 그랬다고. 꾸밀 시간도 없어. 아침에 일어나서 지각 안 하려고 아둥바둥 일어나가지고 진짜 푸레한 차림으로 헐레벌떡 그냥 콧수염 휘날리면서 내 통학버스 타러 갔던 기억은 있어도 개강 여신 하겠다고 화장하고 이런 적은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개강 여신 말고 우리 대학교 미우들, 뭐 직장인들도 포함할 수 있을 것 같아. 학생이든지 어쨌든 나가야 되는 시간이 굉장히 정해진 우리 귀차니즘 러드를 위해서 평일에 사람답게 하고 나갈 수 있는, 안 꾸민 것 같은데 꾸민 것 같고 민낯인데 되게 간지나 보이고 그런 초간편 꾸안꾸 메이크업 2023년 버전을 보여드리도록 할 거예요. 꾸미고 나가서 젊음을 몸소 느껴야 하는 우리 뽀로로 미우들을 위해서 주말용, 우리 대학교나 새내기들이 할 수 있는 주말용 꾸꾸꾸 메이크업도 빠르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완전 지속력 좋은 화알모템들로 제가 준비를 해봤거든요. 오늘 제가 보여드릴 두 가지 튜토리얼에서는 제가 요즘 겁나게 자주 쓰고 있는 마녀공장의 파데프리 선크림이 치트키로 사용됩니다. 하도 많이 써서 더러워졌어요. 진짜 찐템. 제가 저번 비건 추천템에서 제가 이거 추천했어요. 기억력 좋은 지니어스 미우들 기억할지 안 할지 모르겠네. 암튼 이거 개존좋 비건 파데프리 선크림입니다. 얘네들 대학생, 아니 직장인들, 아니 학생, 아니 성인들, 아니 뭐 성별 뭐든 이거 다 좋아할 만한 파데프리 선크림이에요. 제 브이로그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 거의 민낯으로 돌아다니거든요. 카페 갈 때 빼고. 근데 얘네는 정말 평소에 필수 파데프리템입니다. 잠시만요. 지금 광고 영상 맞는데요. 아무튼 이거 진짜 제 찐템, 완전 존좋템이니까 메이크업 하면서 살지 안 살지 결정하면 되겠다. 이거 마음에 안 들면 영상 넘겨버려요. 다른 영상으로 넘어가. 제 영상 하도 많으니까. 오래 먹어가지고 이거. 자 이제 여러분 우리 평일용 꾸안꾸 메이크업부터 해볼게요. 이 룩 자체도 꾸안꾸 느낌으로 준비를 했으니까 꾸안꾸부터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솔직히 제가 준비한 룩이 이거면 이렇게만 나가도 대학생한테 사치야. 너무 잘 꾸민 거야. 이것도 너 어디 오늘 가니? 라는 소리 들을 정도라고. 뭔지 아시죠? 저는 그랬거든요. 진짜로 학교에 막 CC 커플 아닌 이상 막 송구스까지 붙이고 막 이럴 일이 없어요. 저는 그랬거든요. 뭐 중요한 날에는 하겠지만 암튼 좀 그런 자괴감을 피하고 싶은 날 꾸안꾸 느낌으로 겁나 편해 보이지만 뭔가 꽤 괜찮은데? 이름 뭐야? 이런 궁금증을 좀 유발시킬 수 있는 그 정도의 메이크업을 해보도록 합시다. 누텍스처 밸런시 크림이에요. 시계 딱 보고 아이씨 몇 분 안 남았어 아 죽겠다 이러면서 자 이렇게 막 로션 바르고 요걸 꺼내 드시면 돼요. 이게 바로 아까 말씀드린 마녀공장 파데프리 선크림입니다. 이거는 기존에 있던 파데프리 선크림이거든요. 이걸 제가 엄청 자주 쓰고 이거를 추천을 해왔었는데 아니 글쎄 어라라라라라라라라 이게 신상으로 나와버렸어. 이게 모이스처 버전이거든요. 그냥 오리지널도 제형이 엄청 매끄럽게 발리고 진짜 끼임없이 너무 예쁘게 발린다고 제가 그렇게 추천을 했었는데
이번에 나온 이 모이스처 버전은 와 건성이랑 수부지가 환장을 제형이더라고요. 기존 선크림처럼 똑같이 매끄럽긴 한데 좀 더 수분감이 느껴진다고 해야 되나? 각질 부작, 속건조러들이 엄청 만족하면서 쓸 유리알 촉촉 파데 프리테입니다. 이거 피부에 발랐을 때 진짜 수분크림처럼 이렇게 진짜 편안하게 매끄럽게 발리거든요? 하나도 끼임 없이 발린단 말이에요. 진짜 딱 오일리하지 않고 예쁜 수분광이 느껴지게 연출이 돼요. 특히 햇빛 아래에서 이렇게 자연광 아래서 봤을 때 엄청 피부가 맑고 투명하게 보이게 해주는 그런 파데프리 선크림이거든요? 그리고 파데프리템이라고 해서 선 기능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야. 자외선 걱정도 완전 덜어주는 제품. 이거 진짜 좋아요. 아니 난 모이스처 버전 진짜 너무 좋아. 오리지널 버전도 너무 좋아하는데 모이스처가 더 좋은 것 같아. 컬러감 같은 경우에는 진짜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둘 다 엄청 자연스러운 내추럴 베이지 컬러인데 피부에 바르잖아? 그럼 이렇게 사르르르 녹아둔다니까요? 제 피부랑 이렇게 맞춰져요, 톤이. 둘 다 자연스러운 커버력을 가지고 있는데 보송한 마무리감에 미세한 차이지만 조금 더 커버하고 싶으신 분들은 보송한 마무리감에 요 파데프리 선크림을 오리지널템을 사용하시면 좋아요. 그리고 좀 나는 촉촉하면서 생기있는 톤업을 원한다 이러시는 분들은 파데프리 선크림 모이스처 버전을 선택하시면 좋습니다. 오늘 꾸안꾸 메이크업에서는 이 파데프리 오리지널 사용해서 빠르게 메이크업 해줄게요. 로션 바르고 막 이거 발라야 돼요. 빠르게 때려바르고 있는데 그냥 촉촉촉 먹어들어가는 거 보이세요? 끼임이 하나도 없어. 때려발라도 이거 봐. 엄청 예쁘게 발려요, 이거. 이게 그래서 좋다니까요. 저는 수많은 파데프리템 많이 만나봤지만 은근히 그 끼임이 없는 톤업 선크림을 만나기가 힘들었단 말이지? 근데 얘가 진짜 최근에 나온 애들 중에 제일 좋은 것 같아. 좀 오돌토돌한 게 더 보이는 게 싫다 이러신 분들은 얇게 한 번 더 레이어링 해줘도 돼요. 아, 그래도 안 끼이더라고요? 이거는 레이어링을 해줘도 되더라고. 이게 톤업도 톤업이지만 피부도 보시면 요철이랑 모공이 은은하고 슴슴하게 정리가 싹 돼요. 자, 그리고 립부터 빨리 바를게요. 오늘은 요거 바닐라코 오버립 스틱으로 이건 누드 베이지 컬러거든요? 이게 제일 무난하더라고. 입술 베이스처럼 쓱 빠르게 발라버리고 요 클립스의 퍼피라는 제품을 사용할게요. 보시면 물틴트인데 보기에 되게 누리끼리 하잖아요. 근데 입술에 바르면 혈색이 탁 돈다? 완전 민낯용 보여드릴게요. 이거 봐. 완전 민낯용이죠? 여기 위에다가 이 컬러 립밤으로 코팅을 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도 입술의 보습을 위해서 롬앤의 카야 피그? 이걸로 완전 민낯 꾸안꾸. 나는 시간이 있어서 나는 아이 메이크업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 정도 되시는 분들은 섀도우 빨리 해봅시다. 이거는 자빈드 서울의 아이프라이머 겸 섀도우예요. 진저 컬러가 있고요. 페일 로즈 컬러가 있어요. 쿨톤 분들은 이 페일 로즈 컬러 추천하고 웜톤 분들은 이거 진저 컬러 추천하는데 오늘 저는 이거 써보도록 할게요. 오늘 웜톤 립을 발랐으니까 이 컬러를 이렇게 브러쉬에 묻혀서 발라주시면 되거든요. 얘가 아이 프라이머인데 이렇게 컬러가 같이 나와가지고 섀도우로도 사용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꾸안꾸에는 이 진저 컬러랑 이거 좀 피부톤 어둡다 하시는 분들은 이 뉴트럴 샌드 컬러가 있어요. 그 컬러 사용하시면 돼요. 진짜 빠르게 화장을 해줄 수 있는 아이템. 조금 나는 힙하고 싶어 이러신 분들은 언더 살짝 칠해주면 좋잖아요. 이거는 투쿨포스쿨 그 펜슬 뮤티드 토프 색깔이거든요. 이걸 언더에다가 쓱쓱쓱 바르기만 하고 쌍꺼풀 라인에도 이 자빈드 서울 아이프라이머 위에 쓱 발라서 살짝 음영만 줘요. 음영만. 이따가 노베브 크림피치로 살짝 눈 동공 밑만 밝혀주기. 여기다가 완전 투명한 브라운 아이라이너 있죠? 이걸로 애교살 라인이랑 아이라인만 슬쩍 그려주는 거죠. 그 삼각존 부분에도 살짝만. 나는 블러셔는 꼭 해야겠다 이러시는 분들은 이거 자빈드 서울 아이프라이머로 블러셔 해도 되거든요. 이거 완전 봄웜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컬러가 나와. 이거 섀도우 바르고 그냥 얘로도 블러셔도 바르고 빨리 나갈 수 있는 거지. 그리고 비우러를 해요. 어우 빨리 하다가 이렇게 찝혀. 아파 죽어. 그리고 마스카라 같은 거는 엄청 투명한 마스카라 쓸게요. 저번 메이크업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원정요 마스카라인데 길어지면서 한올한올 투명하게 올라가는 마스카라거든요. 마구마구 막 이렇게 막 발라도 되게 한올한올 잘 올라가고 그러거든요.
이 마스카라 시어그레이 컬러 같은 경우엔 이렇게 아이브로우도 가능. 눈썹이 워낙 정갈한 분들은 이 마스카라 시어그레이 컬러나 브라운 컬러로 하면은 따로 눈썹 빠바박 안 그리고 가도 될 것 같아. 그렇다고 이거 너무 세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도 이 결이 한번 살아난 거 봐봐. 눈썹 결 살아났죠? 나 약간 그 3C 모델 언니 눈썹 됐는데 나 지금 나 내 눈썹 마음에 들어. 페리페라 스피디 스키니 브로우 토프 베이지 컬러로 나머지 빈 공간만 슥슥슥슥슥슥. 자, 이렇게 해서 메이크업 끝났어요, 여러분. 여기다가 이제 나갈 때 안경 탁 써줘. 아, 근데 나 사실 원래 이런 안경 준비할라 했다? 약간 힙한 대학생 언니처럼. 근데 이거는 우리 여러분들이 안 쓸 것 같아. 안 쓸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런 평범한 안경으로 준비를 했고요. 이런 거 준비해야 되는 거 알죠, 여러분? 이런 걸 해줘야지 차치스런 대학생 반열에 오르지 않습니까? 머리 같은 경우에는 똥머리를 해볼 건데 오히려 나 대학생 때요 꾸미는 메이크업 할 때는 앞머리 내리고 쫙 세팅해서 완전 대충 나갈 때는 이렇게 머리를 막 똥머리로 틀어올리고 그랬거든? 저만 그랬나요?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머리 좀 잘 해볼게요. 이게 뭐야? 농민동기야 뭐야? 이렇게 해서 꾸안꾸 메이크업 끝입니다. 요런 마무리 이런 느낌. 교수님, 아 제가 교수님한테만 과제 받는 줄 아세요? 교수님한테만 과제 받는 줄 아시냐고요. 뭔 느낌인지 아시겠나요? 대학생 꾸안꾸 룩은 끝입니다. 그러면 이제 꾸꾸꾸로 넘어갈까요? 야 토요일이다! 공강 송에 나 공강 나 공강 나 금요일에 공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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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말 주말 자 여러분 이제 주말용 메이크업 하러 또 스타일링을 바꾸고 왔어요. 전 너무 힘들었어. 머리카락 포인트도 넣고 제가 좋아하는 페인워 플레저라는 브랜드의 상의랑 카부치마로 와봤어요. 우리 대학생들 요즘 이 옷 되게 좋아하니까 나도 젠지 폼 나게 한번 입어봤어요. 자 이제 주말용 꾸꾸꾸 메이크업을 할 건데 빠르게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아까 보여드린 요거 마녀공장 선크림 모이스처 이거를 프라이머로 사용을 해볼 거예요. 얘가 아무래도 촉촉하고 좀 수분광이 돌게 해주는 선크림이다 보니까 저 같은 수부지가 선프라이머처럼 사용하기 좋습니다. 스파츌라나 브러쉬 사용해서 피부에 먼저 얇게 올려보도록 할게요. 일단 스파츌라를 모르고 깜빡해서 못 가져와가지고 균일하게 발리는 브러쉬로 일단 올리고 스펀지로 균일하게 두들겨. 너무 건조하신 분들은 물먹 스펀지 사용하셔도 좋은데 저는 그냥 스펀지로 사용하고 있어요. 피부결 너무 이뻐 보이죠? 진짜 피부결 이뻐 보이게 해주는 선크림이에요. 이대로 베이스 메이크업 끝내도 되는데 지금은 꾸꾸꾸 메이크업이니까 선크림으로 예쁘게 지금 톤업된 피부 위에 쿠션 한번 얹을게요. 우리 쿠션에요 이런 소내추럴 픽서 같은 가성비 픽서 있잖아요. 이런 거를 스펀지 뿌려서 덜어내고 꼭 덜어내야 돼요. 쿠션에 묻혀서 얇게 한번 올리면 됩니다. 제가 보여드린 이 루틴대로 하시면 주말 낮에도 예뻐 보이는 피부 연출하실 수 있습니다. 피부 화장할 때 떡지는 컨실러 느낌 싫어하시는 분들은 펜슬 있으면 좋아요. 이거 루나 거거든요? 펜슬로 국소 부위 커버가 가능해요. 이런 식으로 파우더로 유분기 잡고 넘어갈게요. 이거는 너무 중요해요. 너무 파우더 하기 전에 픽서 같은 거 뿌려주면 지속력 높일 수 있거든요? 일단 저는 파우더 바로 바를게요. 특히나 여기 눈썹 부위랑 코 쉐딩 들어가는 부분. 여기 콧볼이 은근히 또 쉐딩 브러쉬 지나가면 지워지고 이런다고요. 유분이 바로 나와가지고 여기는 뽀송하게 코를 그냥 바짝 말려버려. 지속력을 위해서 눈두덩이에 이런 프라이머 한번 잡고 가시면 좋아요. 저는 눈두덩이 약간 칙칙한 느낌이 있어서 아까 제가 보여드렸죠? 꾸안꾸 메이크업 때 보여드린 뽀얀 로즈 컬러를 얇게 깔고 그 다음에 섀도우 올릴게요. 유분기 있는 상태에서 이거 아이프라이머 올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위에다가 이제 섀도우 바르면 지속력 두 배가 되는 거지. 쉐딩 같은 경우에는 코에 그레이 컬러를 사용하거든요. 그레이 컬러 먼저 코끝부터 잡아주는 편이에요. 코끝 코끝부터 잘 잡아서 그 다음에 여기는 쉐딩의 연한 컬러로 눈 앞머리부터 슬쩍 쓸어서 그리고 이런 뽀얀 라벤더 컬러 블러셔 있잖아요. 앞볼 부분 진짜 티 안 날 정도로 양을 많이 털어서 볼 부분에 살짝 올려요. 사랑스러운 무드의 느낌이 난다 그래야 되나? 어시크 가볼게요. 이런 팔레트고요. 이게 모브라고는 하는데 굉장히 웜기가 돌아요. 그래서
뭐 웜컬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아. 요 컬러 아이 프라이머 위에 이렇게 올려주면 색이 약간 더 티가 날 수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양을 많이 덜어내줘야 돼요. 이게 은근히 색이 채도가 있거든요, 다? 컬러 최대한 덜어내면서 올리기. 네, 치트키인데요. 컬러그램 애교살 메이커 신상 컬러거든요. 울먹이라는 컬러인데 약간 이런 플럼 컬러. 플럼 컬러예요. 애교살 그림자에 써주는 거예요. 여리여리한 느낌이 더 나거든요. 한쪽에 이렇게 발라주는 거지. 그럼 애교살이 되게 뭔가 여리하게 티가 나요. 제가 저번 메이크업에서 보여드렸던 디어에이 슬림 팁 큐트 아이즈 메이크업 핑크 튤립이라는 애교살 라이너인데 이게 되게 뽀용뽀용한 그런 핑크 색깔 컨실러 펜슬이에요. 요거를 애교살 라인에 한번 한 줄만 찍 그어주면 돼. 그리고 투쿨포스쿨의 프로타주 펜슬의 로지듀 컬러를 살짝 올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팔레트에 음영 컬러 넣어줄게요. 눈 뒤쪽부터 라인감을 일자로 빼면서 삼각존이랑 이어가지고 눈 뒤쪽이랑 삼각존 부분만 채워주는 거예요. 좀 컬러가 진하게 발색됐다 싶으면 페일한 섀도우 있잖아요. 좀 흰기 도는 섀도우 아무거나 써서 뒤쪽에다가 블렌딩을 좀 해주세요. 눈매가 답답하신 분들 있잖아요. 약간 쌍꺼풀도 얇고 눈디가 좁으시고 막 이런 분들은 너무 채도를 넓게 쓰지 마세요. 강하게 넣지 말기. 살짝만 여기 음영이 있다 정도로만 티내줘도 되거든요. 자, 이제 요 정도에서 투명한 라이너로 눈매에 따라서 얇게 라인을 넣어줄게요. 아니 근데 또 요즘 트렌드가 스모키래, 스모키. 그래서 제가 또 스모키를 또 가지고 와야겠어요. 그동안 요런 여리여리 메이크업 하느라 나 너무 힘들었거든요. 얇은 브러쉬 같은 걸로 이 홀리카홀리카 투샷 아메리카노라는 섀도우를 좀 사용할게요. 짙은 고동색인데 아이라인 블렌딩, 아이라이너 대용으로 사용해 좋거든요. 제가 아이라이너 느낌을 조금 더 그윽하게 내주려고 사용하고는 있는데 기호에 따라서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라인 바르고 이렇게 위에 섀도우로 덮어주면 훨씬 지속력 높아지거든요. 근데 여기다 플러스 섀도우로 블렌딩하고 그 위에 또 아이라인을 그려주면 지속력 3배 돼, 3배. 그리고 브러쉬의 남은 양으로, 무조건 남은 양이어야 돼요. 남은 양으로 삼각존 이어줄게요. 요 팔레트에 요런 뿔그스름한 컬러 섞어도 괜찮겠다. 이렇게 하고 요 위에다가 펄스틱 같은 거 있잖아요. 저는 요색 가지고 왔거든요. 아임미미의 핑크 샴페인. 요런 컬러. 컬러를 언더에 살짝 첨가해줘야 돼. 그리고 눈두덩이 펄 같은 경우에는요. 너무 많이 안 바르고 눈 떴을 때 보이는 구간에만 이렇게 쳐줄게요. 요 정도만. 너무 번쩍번쩍 말고 살짝만. 그래도 여기 볼륨감이 있어 보이면 좋거든요, 제 눈에는. 원래 부어 보이는 분들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요 정도로만 발라주고 우리 마스카라 해야지, 마스카라. 뷰러 바짝바짝 찝어줘야겠죠? 눈 앞머리 부분은 저 같은 경우에 이렇게 찝어서 틀어가지고 이렇게 찝어주는 편이거든요? 그러면 삐뚤빼뚤한 뭐가 좀 교정이 되더라고요. 여기다가 이제 원정요, 꾸안꾸 메이크업에 사용했던 원정요 마스카라를 살짝 먼저 사용을 해요. 이거는 속눈썹 붙일 미우들만 꿀팁 알려주는 거거든요. 본인이 사용하고 있는 이런 뭐 페리페라 마스카라가 있잖아요. 우리 대학생 미우들 다 마스카라 하나씩 가지고 있잖아요. 이 마스카라를 최대한 뭉치지 않게, 본인이 하고 있는 그 가닥 속눈썹 연출법으로 대충 이렇게 뭉치지 않게 마스카라를 해요. 마스카라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가닥 속눈썹 붙여주면 더 편하게 붙일 수 있어요. 자, 피카소 트위저 같은 거 쿠팡에서 10,000원에 팔거든요. 이것도 내가 미우 우리 구독자한테 추천받은 거예요. 속눈썹을 막 뭉쳐서 가닥가닥 속눈썹을 만들어줘.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막 빈 부분이 보이잖아요. 듬성듬성거려. 짜증나 죽겠어? 그러면 이제 여기서 뷰티 유튜버 따라서 하나씩 사본 이런 것들을 쓰는 거예요. 하나 떼어가지고 불 묻혀서 내 속눈썹 비어있는 곳에 그냥 하나씩 붙여주는 거예요. 빼곡하게 안 붙여도 되거든요. 샵에서 해주는 것 마냥 빼곡하게 안 붙여도 훨씬 눈매 그 깊이, 뭐라 그래, 속눈썹 느낌이 너무 달라져요. 이 두세 가닥만 붙어져도. 내 속눈썹에 마스카라 먼저 해놓고 붙이는 게 훨씬 낫더라고요. 자, 이렇게 다 붙였고 가닥가닥 뭉쳐주시면 돼요. 이렇게 눈화장 거의 완성이 됐고 언더만 슉슉슉슉 마스카라 해줄게요.
오늘 블러셔 조합 완전 괜찮으니까 다들 기대해도 돼요. 일단 립 베이스 먼저 바르면서 블러셔 동시에 하나 해줄게요. 이거 컬러그램 오버 립스틱이거든요. 이거 먼저 쉐딩 컬러로 입꼬리랑, 또 요즘 입꼬리 살리는 거 좋아하잖아요. 입꼬리랑 인중 위쪽, 이쪽에만 토끼처럼 만들어주고 여기만 쉐딩 넣어도 되더라고. 내 입술에서 1mm 정도만 확장한다고 생각을 하고 발라주면 좋거든요. 요런 붓 있잖아요. 요런 붓으로 스머징을 살짝 하다가, 이거 개꿀팁인데 여러분, 사용했던 섀도우 있죠? 베이스에 사용했던 섀도우 요 컬러를 오버립 라인에 코팅을 해요. 그래야 훨씬 좀 톤온톤 느낌이 난다 그래야 되나? 그리고 자연스러워집니다. 립은 요거 가지고 왔어. 어바웃톤 립인데 제가 진짜 좋아하는 컬러예요. 모브 컬러라고 하는데 이게 자세히 보면 모브가 아니에요. 약간 핑크빛이 나요. 그래서 전혀 부담스럽지 않은 모브? 칙칙하지 않은 모브예요. 이거를 립으로 바를게요. 이 어바웃톤의 매트 립이 꽤 괜찮더라고요. 이 위에다가 이거는 레미유 틴트 다운 로즈 컬러인데 진하지 않은 톤 다운된 살짝의 채도가 있는 로즈 컬러거든요. 너무 빨간 거 바르면 진짜 촌스러워질 수 있단 말이에요. 새내기들은, 대학생들은 특히. 얘가 적당히 좀 성숙해 보이면서 술집에서 막 마구잡이로 막 발라도 전혀 부담스럽고 진해지지 않는 그런 로즈 컬러. 페리페라 거 발라야지. 글로스. 글로스 하나 한번 얹을게요. 입술 막 전체적으로 발라버리면 되게 촌스러워 보일 수 있으니까 색깔이 강조되는 이런 가운데 부분만 해줘도 좋아요. 블러셔 같은 경우에는 이거 사용했던 립 오브 모브 컬러로 빠르게 블렌딩 해줘야 돼. 이게 금방 붙거든요. 이 매트 립이 좀 블러셔로 사용하기 좋더라고. 약간 화이목들은 블러셔 선택하기 어렵잖아요. 톤온톤 느낌으로 이렇게 해주고 위에다가 뮤트 핑크 컬러 쭉 털어내서 눈밑 가까이 발라주면서 쓱 한번 풀어주세요. 또 여기 요즘 눈밑에 발라야지 사랑스러워 보이거든. 눈썹 이제 포인트 나갑니다 여러분. 눈썹은 먼저 쉐딩으로 눈썹을 좀 빡빡하게 채워요. 먼저 쉐딩으로 좀 자연스럽게 빈 부분을 채워주는 게 되게 중요하단 말이지. 그러고 나서 이거 토프 그레이 컬러예요. 클리오 소샵 샤프 소 심플. 막 다 빼곡하게 채우는 게 아니라 좀 모양대로 비어있는 곳만 채워주고, 그리고 이 눈 앞머리 부분에는 아마도 털이 없으신 분들은요 이런 투명한 브로우 있잖아 사용해서 털을 좀 그려주는 거예요. 두 가닥 정도만? 제가 말씀드렸던 아까 요 마스카라 방법 있죠? 꾸안꾸땐 이것만 사용했잖아요. 그 브라운 컬러로 결을 만들어주는 거지. 이거 완전 없는 눈썹한테 완전 꿀팁. 결 유지가 오래 가려면 이제 여기서 지속력을 원한다면 요 픽서 있죠? 띠드 건데 이게 원래 눈썹 마스카라 픽서예요. 이거를 여기다가 바르는 거죠. 이렇게 해주면 지속력 진짜 오래 갑니다. 하이라이터 같은 거를 요 어바웃톤 캔디라이트 이거 좋거든요? 또 요즘 트렌드가 딱 점 찍는 듯이 하는 거거든요. 점 찍는 듯이 끄띡 해주고 눈 앞머리, 저는 살짝 여기 눈 밑에 다크서클 부분도 살짝 밝혀주는 편. 이거는 완전 꾸꾸꾸 느낌. 그러면 제가 머리 다 하고 와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스타일링을 다 끝냈는데요. 제가 스타일링해본 대학생 미우들의 주말 룩입니다. 앞머리 가발 좀 자연스럽죠? 이거 쿠팡에서 샀어요. 뿌이뿌이 가발이라고 제가 저번에도 한번 끼고 나왔었는데 아무튼 그 가발을 산 거고, 그리고 에스닉 핀을 꽂았어요. 이렇게 따가지고 우리 미우들도 이런 거 해봤으면 좋겠어. 주말에 이러고 나가면 굉장히 인싸 느낌 나지 않을까요? 이런 식으로 스타일링 해봤고 메이크업도 이렇게 끝이 났어요. 제 쿠쿠쿠 룩이 어떠셨나요? 좀 우리 대학생 미우들이 뽐뿌가 오나요? MZ살 따라한 것 같나요? 젠지폼 나나요? 우리 교수님 탈출해서 이러고 술 먹으러 가면 좀 기분이 날까요? 우리 미우들? 아무튼 미우들을 위해서 이런 스타일링을 해봤는데 마음에 들었으면 좋겠네요. 제가 정보는 다 더보기란에 적어놓도록 할게요. 옷이며 에스닉 핀이랑 이런 것들 다 적어놓도록 할게요. 아, 그리고 미우들, 오늘 소개해드린 파드프리 선크림 2종은 마녀공장 공식몰에서 만나볼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 미우들 여기까지 제 꾸꾸꾸 메이크업이었고 지금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했습니다.